어릴 때부터 내가 그려왔던 이 시간. 적당히 바쁘고 세련미와 여유가 넘치는 서른 살.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서른 살. 꼭 꿈을 꾸는 기분이다. 여우씨 불쌍해서 어떡해. 일만 죽도록 하다가 죽어버리다니. 뭐야? 죽어? 나 죽었어? 근데 여우씨 어디다 묻어주죠? 뭐? 너를 묻어? 생전에 좋아했던 곳이 좋지 않겠어? 좋아했던 거? 여우씨가 생전에 일 얼마나 많이 좋아했나? 책상 밑에 묻어두자고. 책상? 죽어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일 실컷 할 수 있겠지. 뭔 소리야. 내가 이래 좋아하긴 뭘 좋아해. 정말 회사에 뼈를 묻네요. 여운 씨는 이 몸 말리는 하드워커 진짜. 잠깐만. 모두들 수고했어요. 이제 여운 씨는 죽어서도 나랑 일만 할 거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뭔 소리야. 내가 회사에 왜 뼈를 묻어. 야근하다 잠들어서 최악의 악몽을 꿨다. 나의 서른은 꿈에서마저 최악이구나. 아, 죽겠다. 죽어? 아니지, 아니지. 죽으면 안 되지. 이렇게 산다면 아프다 죽어도 나를 찾는 사람은 없을 거다. 노영님,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. 요즘 좀 뭐랄까 몸이 썩을 것 같더라고요. 이미 썩었어요? 예? 썩을 것 같을 땐 안 느껴져요. 이미 썩어야 느껴지지. 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. 구석구석 아주 야무지게 썩었어요. 환자분,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고 싶어요? 내 인생 내가 챙겨야죠. 이 즐길 것도 즐기고. 안 그래요? 내 인생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. 네. 한번 말해보세요. 네? 내 인생 주인공은 나다. 내 인생 주인공은 나다. 더 크게. 내 인생 주인공은 나다. 더 크게! 내 인생 주인공은 나다! 브라보! 바로 그거예요! 저 안녕하세요. 제가 찾아헤매던 분이라 그러는데요. 그쪽에게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엄청난 기운을 느꼈거든요. 예? 벌써요? 다름이 아니라 도를 아십니까? 도리요? 잠시만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긴요. 도를 아시느냐고 묻고 있는데요. 제가 먼저 잡았잖아요. 제가 먼저 말 걸었잖아요. 그쵸? 그래도 도를 아시느냐고는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. 맞죠? 저... 대답해 보세요. 이쪽인지 저인지... 저는 얼굴에서 조상의 덕이 많이 느껴지세요? 이분의 복은 제가 더 잘 볼 수 있거든요. 제가 더 잘 보거든요. 제가 더 잘 봐요. 잠시만요! 시간을 주세요. 제가 선택할게요. 그러니까 제 선택은
자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설마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? 예? 와, 얼굴에 땀 1도 없어. 아, 또 나오세요. 아유, 정말 잘 뜨시는데? 나오실 거죠? 나와라. 나온다. 예? 예? 여러분! 새로운 회원입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줄게요. 내 인생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. 내 인생의 주인공?